자, 여러분들이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의외로 이 현대시, 이 복합 문제를 많이 틀렸고, 그리고 해석이 어려웠다, 그리고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꼬이는 바람에 내가 점수가 떨어졌다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제가 얼마나 시간 문학을 빨리 풀수 있는지, 빨리 푸는 논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해석하는 원리들은 제가 따로 무료 강의로 다 올려놨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빨리 푸는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자, 문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떤 문제든 보기를 통해서 그 작품의 해석에 객관적인 기준을 주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해석의 힌트가 되고, 만약에 이런 보기에가 없다면 우리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60만 학생이 동일하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기가 주어지거나, 또는 보기가 없다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역에 나오는 선택지를 통해서, 아, 이것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또 힌트를 얻어야 되고, 또 이것마저 없다면 요즘은 비문학하고 결합되어 나옵니다. 그럼 이 비문학이 곧그 작품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 보기를 가지고 먼저 빠르게 접근하는 거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문제 푸는 순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시간 문학을 해석할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마이너스이고, 이 현실 속에서 군맨인 화자가, 이때 군맨인 화자라는 말은 이 화자는 바로 플러스의 내용을 지향하고 마이너스 내용은 거부하는, 지양하는 형태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걸 가지고 시어들을 해석하고, 또 특정 시어 A라는, 또는 기억이라는, 기억하고 A의 시어를 물어봤다면 이 시어를 앞뒤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 화자가 처한 현실 시대든 뭐든 요 현실과 연관 지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러면 해석이 다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오늘 포인트는 어쨌든 얼마나 빨리 문제를 푸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문제를 풀때 또는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풀 겁니다. 먼저 문제를 봤더니 가나다, 그리고 수필이 나왔어요. 그러면 1번 공동점이고, 2번 표현 방식이고요. 3번 가다를 같이 묶었고, 이제 이거부터 30번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죠. 30번이 우퍼 늪. 그러면 A부터 E가 지금 나에 관한 거죠. 그럼 이런 문제 풀때잘 보세요. 푸는 원리가 있어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게 나 우퍼 늪이죠. A부터 E까지를 해석했다.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돼 있다면, 일단은 포인트가 이 보기의 내용이 나 시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 둘은 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때 일단은 이 A부터 E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이 보기 없이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보기에 주어진 객관적 기준 안에서만 가야 되는데, 더 빠르게 푸는 건 일단은 보기 이퀄 나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볼때 일단은 보기와의 일치 여부를 보세요. 보기 내용과 벗어난다면, 보기와의 일치, 보기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적절하지 않은 답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이 우퍼늪이라는 시 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가장 쉬운 문제였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
우퍼눕혀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퍼 위신은 우퍼 눕히는데 우퍼 눕혀서도 왁새 울음소리가 있는데 그 왁새의 울음소리가 뭐처럼 바로 소리꾼 소리꾼의 그 소리꾼이 또 소리꾼이 하고 싶었던 그런 소리라고 지금을 연상시키는 거죠. 상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잘 보세요.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 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의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한다. 그러면 소리꾼이 이제 같은 말이죠. 고단하고 외롭게 지금 소리를 찾아서 떠도는데 결국 고단하고 외로웠지만 그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 최고의 노래, 이 절창을 바로 왁새 울음소리에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퍼누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면 여기에 우퍼눕 왁새 울음소리든 뭐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소리꾼의 이 삶을 절창으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여기에 소리꾼이 인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퍼눕 왁새는 역시 자연이 되는데 얘네가 어우러진 거죠. 또 예술의 경지가 곧 인간의 소리꾼의 소리가 예술이죠. 우퍼눕의 아름다움, 우퍼눕 아름다움이 뭐가 된 거예요? 조화,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 서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간단한 건, 아, 이 시는 해석을 안 해도, 아, 여기에 왁새의 울음소리를 화자가 떠올리면서, 화자가 우퍼눕에 가서 왁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저 소리는 뭔가의 소리꾼이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가면서 최고의 소리, 최고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 소리꾼이라는 인간의 삶, 상상 속의 삶과 왁새 울음소리를 같은 거로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결론은 왁새의 삶, 왁새가 아니, 여기 소리꾼의 삶, 화자는 소리꾼의 삶, 소리꾼의 절창의 소리랑 그 소리,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소리랑 여기에 우퍼누페 왁새 소리랑 같은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왁새 소리를 통해 소리꾼의 절창을 생각해내고 이 둘의 결국 그래서 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시로 갈 필요 없이 그러면 일단은 선택지 중에서 보기와 다른 거 보세요. 있는지. 1번. 자, ABCD 가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퍼눕의 풍경을 연결지어서 어쨌든 자연이죠.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 상상 맞네요. 그대로죠. 요거 요거랑 소리꾼의 상상 연결시킨 거죠. 득음의 경지를 최고의 절창을 찾아 떠도는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고단함 외로움 찾아 떠도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감각이란 말은 시각 청각 미각 청각 후각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확인해 보면 되지만 대부분 있을 거예요. 모른다고 넘어가요.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퍼눕혀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 이거는 소리꾼의 정서가 아니고 아 화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화자가 봤더니 우퍼눕혀서 왁새 울음소리가 내가 상상한 소리꾼의 그 소리구나라고 화자가 찾아낸 거죠. 정서. 4번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가 소리꾼의 세계죠. 삶이죠. 세계를 우퍼눕 일대의 현실 공간과 결부 연결시켰잖아요. 상상의 세계 소리꾼의 삶, 우퍼눕의 삶, 왁새 소리를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5번은 말도 안 되는 문제.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 그럼 왁새와 소리꾼을 대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로 비유, 연결시켰다고 돼 있죠. 그럼 안 봐도 여기는 전부 다 뭡니까? 우퍼눕 그리고 여기에 있는 왁새랑
그 인간, 소리꾼과 서로 연결 지은 건데 여기는 제일 반대로 대비.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우리가 5번임을 알수 있고요. 또 바로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 1번으로 가볼까요? 자, 27번. 가와다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점 푸는 문제는 재수 없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잘 보세요. 가, 교집합, 나, 교집합, 다예요. 제가 맨날 알려주는 거거든요. 바로 풀수 있도록. 그럼 이 교집합이 나오려면 A라는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아까 다를 먼저 봤, 나를 먼저 봤잖아요. 나시에서 우포 누피라는 거기에 봤더니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여기에 자연과 우포 누피에서의 인간 소리꾼 이 삶을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보더라도 아, 이 나시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조건 자연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여기에도 자, 이 원소를 A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얘가 B가 됐든 얘가 D가 되면 교집합이 없죠. 그럼 B, A가 있거나 최소한 D, A가 있어야 A라는 교집합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바로 와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삶과 소리꾼이죠. 공간, 우퍼누피죠. 이걸 연결 지었잖아요. 그럼 바로 답이 1번 되는 거죠. 나머지 아웃이죠. 자, 나머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보겠지만 제 수업을 들었다면 이거는 바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매일 연습하는 거. 그럼 또 바로 다른 문제로 가볼게요. 오늘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것도 보기가 있잖아요. 자, 31번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수필 안 가도 돼요. 다지만 보기를 통해서 감상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보기를 토대로 그리고 다를 감상했다 적절하지 아는 거죠. 그러면 역시 또 어떻게 찾으라고요? 보기의 핵심 내용, 보기 내용이 다의 핵심 내용과 같은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기와 선택지의 내용이 다르면 바로 답으로 해라. 그런 다음에 안 보이면 후보 중에서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최인호가 푸는 방법은 이렇게 보기도 보고요. 좀 전처럼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도 뭐였어요?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다른 선택지랑 같이 보면 다른 선택지는 전부 다 자연과 소리꾼을 연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얘만 대비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하고 다른가 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채노가 말하는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보기도 보고 선택지끼리의 논리적 상관성을 보는 거예요. 논리적 상관성. 그럼 잘 보면 봅니다. 1번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다.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알아두세요. 감각적인 문체를 물었네. 감각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중에 하나가 있으면 돼요. 2번 잘 보세요.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 됐네요. 극치라는 건 좋은 거죠. 굉장히 절정 이루는 거고 이건 장하지 않은 거, 뛰어나지 않은 거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대비 됐죠. 자, 이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비판. 그러면 인간은 여기야 되겠죠. 마이너스. 비판의 대상은 마이너스니까 장하지도 아니한 게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직 잘 모르겠네. 대비는 맞는데. 3번. 오심함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이거는 진짜 지문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겸손한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은 풀어쓰네요. 순결한 자연, 자연 풀어쓰네요. 깨끗하다는 거죠. 이끌어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서 대한 통찰. 이게 뭐냐면 대상은 자연인데 겸손하다는 인간의 속성, 순결하다는 인간의 속성을 가질 수 없는데 가지고 있다라는 새로운 자연에서 인간 같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것 중에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2, 3번을 같이 보세요. A, B를. 자, 같이 보면 여기서는 자, 인간에 대한 2번 선택지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서 인간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거죠. 아직 맞는지 몰라요. 3번을 봤더니 여기에서는 자연, 오심함이라고 하는 경치니까 자연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다, 순결하다라는 플러스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 거죠. 일단 맞는지 모르겠지만 4번 보세요.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근데 4번을 봤더니 여기는 오히려 자, 자연이 티끌처럼 아주 작다. 작다라고 티끌이라고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5번 보세요. 먼지 낀 의복, 먼지가 끼었네요. 몸뚱아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5번도 봤더니 인간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먼지가 끼어 있는 티끌, 먼지, 몸뚱아리 등등 부끄러움. 그러면 반성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선택지만 봐도, 선택지만 잘 봐도, 오, 봤더니 인간 마이너스, 인간 마이너스라는 게 두드러졌죠. 근데 봤더니 여기는 자연 플러스, 자연 마이너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이 지금 봤더니 스스로 반성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논리상 다른 작품하고도, 아까 나의 작품하고도 보면, 아, 이것도 공통점이 자연과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 인간은 마이너스라고 할수 있는 거는 반성할 수 있는 건 뭐기 때문에, 자연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 비, 이거야말로 대비를 해서 인간의 삶을 반성, 성찰하는 건다는 것 정도는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살짝 봐도 벌써 이거는 자아를 까고 있는 답이 4번이 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도 한번 볼게요. 보기 내용도 볼게요.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주는데, 반성, 성찰. 반성한다는 거죠. 왜 반성해? 인간이 마이너스니까. 깨달음을 전한다면서 교훈적인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성, 인간, 똑같아요. 반성, 비판.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아까 말했죠? 새로운 의미, 자연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죠. 이 작품에 드러난 어쩌고저쩌고. 따태를 치고 여기는 화자가 반성, 성찰한다. 그럼 무엇을 통해 반성하는가? 그러면 논리로 봤더니 자연은 플러스, 인간은 마이너스, 대비시켜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이것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뭐야? 예술의 극치는 바로 자연일 것이고, 장하지도 아니한 것은 인간일 테니까요. 그럼 대비를 통해서 인간을 비판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답의 후보인 티끌 한번 가볼까요? 실제로 이 수필에서 티끌 부분을 확인 안 해도 되지만 가보도록 합시다. 티끌. 자, 티끌이 어디 있을까요? 뭐 어딜 가도 있을 것 같은데 티끌이라는 단어 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티끌. 자, 봅니다. 지나건. 자, 여기 보세요. 일찍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티끌을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이 골짜기에는 지나가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이 골짜기 자연에는 미친 바람 티끌, 먼지 없다는 거죠. 깨끗한. 아까 순결인 거죠. 자,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먼지를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자연은 바로 티끌을 품은 것이 없다. 그럼 자연이 티끌이 아닌 거죠. 잠깐 내 자신을 구워보니 허옇게 먼지 낀 우벽. 오히려 내가 티끌, 먼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비교, 대비해서 반성하고 있죠. 그럼 가볍게 지금 확인했지만 답이 사실은 금방 논리상으로 4번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또 다른 문제 볼게요. 굉장히 빨리 푸는 걸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문제 갖다가 지금 이 문제 푸는데 거의 세 문제 푸는데 1분밖에 안 걸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기 문제를 통해 바로 답 나왔죠? 대비. 바로 공통점 문제 바로 답 나왔죠? 이거 보기만 봐도 인간과 자연의 대비인데 자연을 마이너스라게 바로 답 나오죠? 이거 1분 안 가죠? 그럼 이제 문제 하나 정도 남았나요? 두개 남았나요? 자, 공통점 끝나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서술 방식이고요. 그럼 이거 볼때 가에서는 설문,
의가 있는지, 나는 청각을 시각화했는지. 3은 시간의 흐름이 나오려면 시간이 두 개 이상 나와야죠. 아침에서 점심이든 점심에서 저녁이든 계절이든 시간이 두 개 이상 나와야 되고, 시선의 이동이라는 건 바라보는 대상이 두 개 이상만 나오면 지금 시선 이동한 거죠. 대상이 두 개 이상인지 시간이 시간대가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건지 봐야 되겠죠. 4번 동일한 시구를 반복했는지,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이건 맞겠죠. 왜 소리껏 나왔으니까 이 부분 확인 안 해도 되는 거고. 5번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왜? 지금 가나다의 공통점이 자연, 자연적 공간과 인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은 봤을 때 우리가 찾는 것은 가에서 설의가 있는 건지. 안타까움. 2번에서는 청각을 시각화하고 있는 건지. 이건 나에서. 3번은 시간과 가는, 나는 시선 이동이 있는지. 그리고 4번 가에서 반복이 있는지 시구가. 5번은 그래도 혹여 모르니까 이제 볼 때 우리가 뭐 화자의 인식을 자연에 투영해서 자연물과 연관을 지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표현 방식이고, 그럼 이거 바로 풀지 말고 다른 문제가 지금 또 하나가 뜻풀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가와 다, 이번에는 가와 다, 그럼 이거에 대한 감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와다의 감상이기 때문에 벌써 일단은 다만 가지고 가보세요. 왜? 이 문제 먼저 풀어가 볼게요. 다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다에서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이른 풍경에서 느끼는 암울한 심정. 그러면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 지금 다시는 무조건 다의 수필은 자연은 좋은 것, 화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살짝 요거 틀렸다고 생각되겠죠. 검은 절경일지라도 뭐냐면 자연은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살짝 잃었다고 돼 있어요. 2번 좀 전에 읽었죠.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흠결이 없다, 먼지가 없다, 푸르스라고 말했죠. 그럼 답의 후보가 돼야 되는 거죠. 3번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 정든 곳을 떠나야 되는 절망감, 이런 건 이별에 관한 얘기가 아닌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 봅니다. 5번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 자 미친이라고 붙었는데 미친 바람, 지켜야 될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까 읽었습니다. 가에서의 꽃은 죄 없이 요런,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바위 자체가 삶을 회의하는 존재가 아니죠. 바위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5번도, 그러면 4번도 다 지웠다면 우리가 5번, 4번 지우고 3번 모르겠어요. 아까 이건 읽어서 맞는 후보예요. 그러면 1번도 자연인데, 그럼 살짝 우리가 이거 2번이 답의 후보라는 것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하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 요거랑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안에는 흠결이 없다, 깨끗하다, 요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만 가란 말이에요. 다 읽지 말고 그 부분만, 답의 후보부터. 우리 앞에 여기 살짝 볼게요. 나머지는 다 읽어볼게요. 봤더니 여기 뭡니까? 자, 아까 말한 거죠.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 같은 것은 지나가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그럼 미친 바람이라는 게 나쁜 게 없다는 뜻이죠.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 먼지 하나 품은 듯한 게 없다, 깨끗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먼지 하나 붙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 일단은 답의 후보가 일단 확정이 된 거죠. 흠결 없다, 먼지 하나 없다. 그럼 이제 가로가 하면 되는 거죠. 별들이 차지한 하늘. 그럼 바로 가세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뒤에 꾸미는 말 하나인데, 별들은 하나이다란 말은 전제가 빠트죠. 그럼 안 봐도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불안한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우리는 둘로 나누어짐, 우리가 나누어져 있다는 건 시에서 분단밖에 없죠. 분단, 이별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민족끼리 이별, 분단. 그럼 이거는 자연물, 하늘과
우리의 상황을 대비한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문제 바로 구분 확인했으니까 별들이 찾아온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 됐죠. 이거는 순결한 세계. 그럼 답 2번 된 거죠. 됐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요거 우리 표현 방식 가에서 설의가 있는지 가설의 아까 있었을 거예요. 바로 자 이야기뿐인가 길은 이뿐인가 계속 묻고 있죠. 되어야 쓰는가 계속 설이 됐죠? 그러면 나에서는 이제 청각을 시각화했는가라는 걸 찾으면 되죠. 빨리 가서 청각 시각화하는 거 한번 보세요. 청각 시각화 찾으면 돼요. 해석이 필요 없잖아 이제. 나에서는 CS 가지 말고 그럼 청각. 그럼 봤더니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왁새. 오늘은 왁새 울음이 돼요. 울음 청각이죠. 돼요. 우왕상 솔밭을 다 적시고 우퍼늪 둔치고 눈부신 봄비 뒤에 자운형 꽃붓을 꽃불을 질러 놓는다. 그럼 이 울음소리가 뭐 자운형 꽃들을 활짝 허드레지게 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청각을 시각화한 것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세 번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시선의 이동이죠. 그러면 시간의 이동이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시에서 시간에 대해서 나온 거 한번 봅시다. 가에서는 시간에 관련된 게 나와 있지 않고요. 나에서는 봤더니 일단은 대상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대상을 보면 우퍼눕 둔치 자운형 꽃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면 또 적막한 늪 뒷산 솔밭은 가락수에 있었는데 양파들 리시퍼르게 물치고 또 역시 한판 날아가는 누구? 바로 왁새도 보이는 거고요. 그럼 여기 우퍼누페 꽃 왁새 등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쉽게 3번임을 알수 있는 거죠. 자, 동일한 식으로 이래야 쓰는가, 이래야 쓰는가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인물 소리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가시에서는 꽃. 다 상관없어요. 여기 봤더니 산과 산. 그래서 요런 자세의 꽃.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해석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서 쉽게 이렇게 우리가 답을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해석 포인트보다는 아주 쉽게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시해석해 볼까요? 자, 이것을 봤더니 요거 마주 보고 끝낼게요. 시도 간단하게 요 물어본 부분만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해석이 필요 없어졌고요. 묻지도 않았고, 끝났고. 이거 가, 천둥 같은 화산, 검은 절경, 요거 끊어진 정맥, 그리고 찬기, 요거 바로바로 볼게요. 안 봐도 되지만, 천둥 같은 화산, 그리고 검은 절경,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에서 끊어진 정맥, 그래서 다에서는 찬기, 징그러운 바람, 미친 바람, 꽃은 요런 자세로 꽃과 요런 자세가 순응하는 건지 바위 아까 자 그럼 이제 가에서 간단하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뒤를 보고 화자 구면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가를 보면 천둥 같은 화산이 있죠. 자 얼굴이 마주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임을 알면서도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자, 보면 항상 믿음 없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어요. 얼굴과 얼굴이 살아보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면 뒤에 뭔지 몰라도 이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누구와 믿음이 없는 얼굴이 서로 바라보고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그러면 천둥 같은 화산은 뭔지 해성인지 몰라도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런 자세로 꽃, 요런 자세가 바로 서로 믿음 없는 얼굴로
어둠 속에서 천둥과 터는 화살일 걸 알면서도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 마이너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걸 해석한다면 그냥 우리 아까 봤더니 분단,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또 보세요. 별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가에서도 이제 정맥 봅니다.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제목만 봐도 휴전선이기 때문에 제목을 보세요. 제목 휴전선만 봐도 이게 분단이라는 시가 알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분단의 현실이고 플러스가 통일이죠. 그럼 여기도 또 끊어졌다. 정맥이 끊어진 거니까 분단의 현실이죠. 극복 의지가 아닌 거죠. 자, 유혈은 그럼 뭐야? 전쟁. 피 흘리는 건 분단에서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디귿 봅니다. 징그러운 바람. 자, 언제나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에요. 그러면 독사혀 같은 마이너스고, 또한 번은 불다. 그럼 분다는 건 분단에서의 상황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전쟁. 됐죠? 또 그러면, 꽃, 아까 말한 것처럼 꼭한 번은 또 나오죠? 어둠 속에서 믿음 없이 우리 숨이 상관해요.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걸 알면서 요런 자세로 그대로 있는가? 전쟁을 날것 알면서 그대로 그냥 이 자세로 그냥 있는 우리 분단의 현실, 지금의 분단의 현실을 그냥 수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대립하고 있다가는 전쟁 나는데, 그 자세로 있는 거를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볼게, 달을 볼게요. 검은 절경. 그러니까 우리는 나신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물으러 갈 것도 없으니까. 답이 끝났기 때문에. 검은 절경 보세요. 짙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무조건 자연을 풀었어야. 검은 절경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장. 계속 그럼 뒷문장 보세요.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리고 간 헝겊이 든 봉우리. 그럼 이 문맥 자체는 뭐다? 백옥등등 이 산을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구나. 이뜻 자체를 몰라도 X, 그러면 이 단락에서는 자연을 플러스, 그러면 이 뭡니까? 검은 절경을 플러스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절망감이 아니고 아름다움이죠. 논리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은 역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바위 봅니까? 자,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디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다 잊어버려 인생 예술도 이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바위에 있으니까 모든 세상을 잊고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럼 바위라는 건내 모든 걸 잊게 만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됐죠? 그럼 이때 이 망각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 세상을 잊게 해주는 것 때문에 망각 역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찬기도 보세요. 찬기 봅니다. 자, 내 마음을 아득히 채워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지는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아, 내가 있는 바위, 산이겠죠. 이것은 벌써 차. 그렇다면 어느새 거리에서라는 건 세속. 현실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바위 산은 세상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시원하다는 거죠. 요찬 기운이라는 촉각이 아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 세속을 떠나 지금 자연이라는 좋은 곳에 와 있어라는 걸 느끼게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 찬기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고전시가를 빠르게 정답을 찾는 논리를 알려 들었습니다. 자,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문학은 반드시 여러분들 보기 문제를 시작해서 기준을 잡아서 여러 개가 융합적으로 나오면 같은 맥락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어떤 것들이든 기준을 잡고 앞뒤 단어, 시적 화자를 구면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이제 현대시 문학은 요약, 정리, 암기, 내신처럼 정리해놓고 뜻풀이, 암기. 이거는 미친 공부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암기하는 걸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고 한들 주어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해석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문학 공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십시오. 기준을 주어진다면 너무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낌에 따라 해석하고 정량으로 대입해서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여러분 오히려 오답으로 이끌기 때문에 명심해서 논리적으로
기준에 맞춰 해석하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